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자연분만한 아기보다 홍역 항체 형성이 안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영국 연구진에 따르면 홍역 백신 1차 접종 후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비율이 자연분만 아기가 5%인 반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2배가 넘는 12%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연구진은 출산 방식에 따른 차이는 아기의 장내 미생물 분집 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2차 접종을 꼭 받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.